자, 지금부터요, 물권법이요, 법조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조문 다 가지고 계시죠? 자, 보시면은요, 물권법을 보시면, 여기요, 자, 185조를 보셔요. 원래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요, 여기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말은 마음대로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말 때문에 이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고요.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모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여기는 사적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체가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는 사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물권은 법률이죠. 이때의 법률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뭐는 안 된다? 여기요. 이때의 법률은 우리가 규칙이라든가 명령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규칙, 명령,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법률을 얘기하고요. 법률 또는 관습법이죠. 그럼 여기서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이 다른데요. 여기서 보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에 불과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것은 법규범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법규범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규범력이 없고요. 원칙적으로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관습법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관습법인지 여부는 법원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들이 있죠. 네 가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원청권, 사도통행권, 그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공원이용권. 이것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네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지 명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관습법은 법이다. 그래서 법 규범력이 있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법 규범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이제 186조하고 이제 여러분 여기 187조가 중요해요. 그래서 186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뭐라고 돼 있죠? 부동산과는 법률 행위죠. 동산한테 부동산이요. 법률 행위라는 것마다 매매, 증여, 교환을 얘기해. 알겠죠? 다른 건안 돼. 그다음에 예약이죠. 예약은 언제나 그것은 채권 계약이지만 완결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으로서 단독 행위죠. 그런데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죠. 행사하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본 계약이 이루어지죠. 본 계약이요. 그래서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죠. 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은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이죠. 득실 변경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것을 뭐란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득, 득실 변경할 때다 등기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실 있죠? 실. 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유 지분의 포기죠. 공유 지분의 포기하고요. 그다음에 합유 지분의 포기죠.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을 포기할 때는 다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을 포기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득실 변경 다 등기라는데 일단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 변동. 그래서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되죠.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물권적 합의와 등기인데 이 등기는 물권 변동에 효력이 생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물권적 합의를 뭐라 한다? 이것을 물권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물권 계약은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적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등기 서류 교부.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 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고 등기는요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권 변동에서 득실 변경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186조가 적용되는 것은 뭐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보면 매매 교환 증여죠. 가장 중요한 게 매매 교환 증여는 무조건 법률인과 등기해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186조에서 등기하는 것은 그건 청구권이죠. 그러면 우리가 청구권은요,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죠. 그럼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청구권에 관한 소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소송 뭐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말이 나오죠. 그럼 이것이 판결에 의하든 판결에 의하든 조정에 의하든 그다음에 일락이든 그다음에 화해 조서든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그것은 청구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 이행 판결 조정 일락 화해 조서 무조건 다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등기해야 되고요. 이건 아니라도 우리가요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로 완성하죠. 점유취득시효로 완성을 하면은 뭐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186조하고 관계된 원래 이건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그것은 186조는 아니지만 186조에 준해서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187조죠. 등기를 유하지 않는가 187조 상속이죠. 상속은 포괄유종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이죠. 형성판결이 있고 공경매죠. 여기서는요 중요한 것은 이 형성판결은 판결 확정시죠. 판결 확정시효 등기 없이 공용징수나 수용은요 보상금을 지급해야죠. 보상금을 지급하죠. 보상금을 지급하면은 수용제결시 수용개시일에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상속이라든가 포괄유증은요 이때는 뭐다? 비상속인 사망시 비상속인 사망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고요. 기타 경매다 공매죠. 경매다 공매는 매각대금 완납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즘은요 최근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전에는 뭐냐면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공매나 경매 이렇게만 시험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 사망시 등기 없이 공용징수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수용개시 또는요 어디다 수용개시 또는 재결시에 소급해서 형성판결은요 판결 확정시 경매는요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기타 법률의 규정에서 건물의 신축이 있고요.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뭐죠?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이 있죠. 또 뭐가 있냐 법정저당권이 있죠. 이건 임대차 있죠. 그 다음에 법정질권이 있죠. 그것은 어디가 있다? 임대차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것이다?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이죠. 물권의 취득.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취득은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뭐를 할 때는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뭘 못한다? 처분. 처분할 때는 먼저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등기 없이 처분하면 어떡하죠? 등기 없이 처분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 물권적 효력은 없죠. 그런데요, 뭐는 있다? 채권적 효력,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래서 채권적 효력은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187조에 대해서 잘 보시고,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이걸 정확하게.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또 여기서 있는 게 또 있죠.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용익물권. 용익물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만료. 만료. 그다음에 담보 물권은요. 담보 물권의 경우는요.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면 소멸하면은 그다음에 취소나 해제가 되면 취소나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고요. 용익 물권은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등기 없이 용익 물권은 소멸하고요. 피담보 뭐죠? 담보 물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우리가 이제 재담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여기서 출연자가 있죠. 이 출연자하고 재단법인, 재단법인 간에는 뭐 없이 187조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출연자하고요, 제3자. 제3자하고 여기요, 재단법인하고 제3자간. 제3자간은 186조에서 누가 먼저 등기를 했냐, 이게 달라지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는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187조.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186조가 적용돼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좀 특이한 것이고 용익물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등기 없이
담보 물권의 경우 비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등기 없이 취소나 해제가 되면 그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바로 복귀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요 내가 건물을 신축했다 해봐. 건물 갑이 신축했어. 그러면 갑은 등기 없이도 소유자죠. 그런데 갑이 그걸 을한테 팔고 싶어.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냐? 먼저 자기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해. 보존 등기를. 그리고 나서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갑이요 등기하지 않고 을한테 처분했다 하더라도 을 자체는 원칙적으로 을이요 중간 생략 등기에서 모두 생략 등기죠.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등기하지 않는 한 이 갑이요 신축을 하고 이런 등기를 전혀 하지 않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을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 자체는 요의 채권적 효력은 유효이지만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 앞으로 등기했다가 자기 앞으로 등기하든지 모두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죠. 자기 앞으로 바로 뭐라든지 등기라든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187조다.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186조, 187조가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 이제 또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88조, 이건 동산이에요. 그러면 동산이라는 물권의 양도라고 되죠. 양도가 뭐냐? 이러면 우리가요, 승계치득에 보면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죠. 이전적 승계 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를 이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매매라든가 이런 것에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뭐냐, 이전한다고 양도란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뭐 해야 돼? 인도해야 돼. 인도. 이때 인도는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하는데 현실의 인도란 말이죠. 말이 뭐냐? 갑이 있죠? 갑이 을한테 이렇게 물건을 넘겨주는 거죠. 갑이 을한테 야, 너 가져. 이걸 현실의 인도라고 해요. 여기 봐봐,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다? 이 양은 간이 인도. 이걸 암기해야 되죠. 간이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봐봐요. 갑이 여기 을한테요. 을한테 여기는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을한테 줬다 이 말이고요. 갑은 을한테 미리서 주면 미리서 2월 1일 날 미리서 인도를 했어. 빌려줬어요. 그리고 3월 1일 날 매매를 해. 3월 1일 날. 그래서 2월 1일 날 을한테 미리서 인도하고 나서 3월 1일 날 둘이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 넘겨받아서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양도인이고 이 사람이 양수인이란 말이죠. 양수인이 2월 1일 날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죠? 에?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3월 1일이죠? 나중에 매매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걸 넘겨받았다가 다시 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나한테 돈만 입금해줘.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보죠. 그래서 양수인이, 봐봐, 키워드가. 양수인이 이미 점유 이 말이 중요해. 양수인이 이미 점유 이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미 점유하고 있으니까 다시 넘겨받아서 줄 필요가 없죠. 알겠죠? 이때는 뭐만 하면 된다? 말로만 넘기면 되죠. 이때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간이 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화장실 들어봤죠. 이것을 간이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189조는 점유계정이죠. 이 점유계정은 뭐가 중요하냐? 점유계정은 동산에서 뭐가 안 된다? 동산에서 선의 취득. 여기 있네요.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점유계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갑이 자기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 2월 1일이요. 그리고 갑이요 이것을요 을하고요 3월 1일 날 매매를 해. 매매 을하고요. 그러고 나서 갑이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소유자였는데요. 소유자는 매매를 하고 나서 이걸 매수인이죠. 매수인한테요 다시 이걸 그대로 빌려서 갑이요 임차인으로서 빌려서 써. 그럼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임대인이 된 거예요. 임대인.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갑이요 2월 1일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3월 1일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3월 2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갑이요 그대로 빌려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지금은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점유가 소유자로서 점유가 임차인으로서 점유로 바뀌었죠.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원래 이것이 갑의 거였는데 여전히 갑이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것은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양도인이 양수인이죠.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이인들은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키워드예요. 그런데 점유계정은요,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 그래서 여기 보면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점유 계정인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이것은요, 또 어떻게 나오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가면 또 이게 똑같이 나와. 아시겠죠? 자, 190조죠? 자,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반환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제3자란 말이 있어야 돼. 이거 무엇이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요, 계약을 해.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요, 병이라고 하는 제3자. 제3자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이요, 이걸 제3자한테 맡긴 거예요. 맡긴 상태에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죠? 넘겨받아서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갑이 병한테 넘겨받는 것을 반환청구권이라고 하죠. 반환청구권. 이걸 반환청구에서 반환청구권 행사해가지고 물건을 넘겨받아서 을한테 줘야 되죠. 그럼 얼마나 복잡해요? 이 갑이 병한테 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이 을한테 양도를 해. 을로 가서 직접 받아야 되겠죠. 전화하면 되죠. 그래서 그 병한테요, 아마 을이 갈 거야? 그러면 을한테 넘겨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됐나요? 이것을 뭐라 한다? 반환 청구권에 뭐라 한다? 양도다. 이렇게. 그래서 반환 청구 양도는 반드시 누가 나오는 것이다? 제3자란 말이 나와. 그게 키워드야. 제3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계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있죠. 이때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는 반드시 누가 나온다? 제3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그래서 동산 인도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계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네 가지가 있다. 자, 이제 191조는 혼동인데요. 여러분, 이제 혼동을 보면, 혼동 말을 봐봐. 말을,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냐. 혼동은요, 법조문을 가지고 이야기는 되게 힘들어요. 알겠죠? 혼동은. 그래서 만약에 법정으로 시험에 나오면 잘 나오진 않지만 봐봐.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할 때 다른 물건을 소멸한다. 이게 뭐냐? 여기까지. 여기까지면 지금 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보면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래서 갑한테 저당권 있죠. 이때 저당권자가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고 얘기했죠. 소멸한다. 알겠죠? 이것을 혼동이다 이 말이죠.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하면, 즉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그래서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물건을 소멸해.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요,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 있는데요, 이 지상권 위에요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럼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권이,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그래서 이것이 지상권은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 양요,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될 때는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요, 이렇게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지상권이 있고요. 이 지상권 위에 병이요,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져, 지상권이 없어져. 이것은 우리가 혼돈해서 몇 번 얘기했죠? 그럼 이게 없어지면 이 위에 있는 저당권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돼? 저당권이 소멸해야지, 저당권이.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저당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하면 다른 물권이 뭐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상권 위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지상권자가,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뭐가 없어진다? 저당권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점유권이죠. 점유권은 혼동이라잖아. 왜요? 우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임차권은 다 점유를 본질로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점유권을 취득한 땅에서 점유권이 없어진다 해봐. 그럼 어때요? 내가 소유자인데 그걸 점유권이 없다. 그걸 잡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적물이 점유해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점유로 취득했더니 점유권이 없어진다 해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점유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아요. 또 광업권은 뭐냐? 광업권은 여기 봐봐요. 내가 땅속에 있죠. 이 땅속에 갑의 토지인데 땅속에 있는 광물 있잖아요. 광물. 이 광물은 누구 것이 언제나 이건 국유야. 국가 거니까 땅속에 있는 광물이 내 소유권하고 겹칠 수가 없는 거라고. 만약에 여기 땅속에 뭐가 있다? 온천수가 오른다? 이 온천수는 누구 것이냐? 그건 갑의 거예요. 알겠죠? 땅속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 돌이 있다? 돌. 이것은 누구 거다? 갑의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광물.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광물 있죠? 금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국가 소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광업권은 혼동에 걸리지 않고 특히 여러분 이거 봐봐. 가등 깨기한 본등기청권 있죠. 지금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나왔죠. 가등 깨기한 본등기청.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다른 국가 시험에서 몇 번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등 깨기한 본등기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죠. 1번 갑이요. 갑이 있고 2번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여기서 가등기를 했단 말이죠. 가등기 2월 1일 날이요. 가등기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등기로 소유권 취득한 것이 아니고 3번이요. 이 을이요. 증여. 증여를 받아서 소유권 취득해서 5월 1일. 그럼 증여를 받아서 소유권 취득하면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를 소멸한다 해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 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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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번이요. 을구예요. 1번 A가요. 저당이 있는 거예요. 저당이. 엄마 1억이요. 언제요? 3월 1일 날이요. 3월 1일 날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3월 1일 날 저당권이 있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5월 1일 증여를 받았더니 아직 본등기 안 했단 말이죠. 가등기에 본등권이 본등기 증권이 없어진다 해버리면 이 사람은요. 만약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만든 게 10월 1일 해봐. 우리 본등기라죠. 이 본등기를 만든 게 10월 1일 날 했다 할지라도 여기는 5월 2일, 3월 1일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본등기 하면 가등기가 먼저고 2월 1일 여기는 3월 1일이죠. 가등기 이하의 모든 권리는 없어지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저당권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만약 여기서 5월 1일 날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얘가 3월 1일이 저당권이니까 나는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럼 저당권이 있는 것을 취득하면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잖아요. 손해. 알겠죠? 그것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는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본등기 청구는 혼동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점유권이죠. 우리가 이제 점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 이 사실상 지배를 뭐라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웃기죠. 우리는요 물건을 점유하죠. 이 점유를 뭐라 한다. 사실상 지배라고 그래.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점유는 사실의 문제고 점유권은 권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면은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사실상 지배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한 목적적으로 판단되게 돼 있죠. 이런 봐봐. 우리는 무슨 점유가 있죠? 점유는 직접 점유가 있고 무슨 점유 있어? 간접 점유 있죠? 그래서 이 갑이 자기 집인데요. 갑이 이 집을 을한테 월세를 줘.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무슨 점유다? 직접 점유고. 갑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무슨 점유다? 간접 점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집을 을한테 월세를 줬으면 이 사람은 이사를 갔을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가도 이 사람한테는 점유가 인정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물리적,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죠. 그래도 이 사람한테 점유를 인정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내가요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있는 책상과 걸상을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점유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학원의 점유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연장된 점유라고 그래. 여러분들 만약에 식당에 가서 먼저 숟가락이나 뭐죠 젓가락을 들고 있죠 손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점유가 여러분한테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 그 식당에 있는 뭐죠 스푼이나 젓가락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식당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 뭐죠? 그 영화관 있죠? 영화관에서 한 사람이요. 뭐죠? 손님이 뭐죠? 그 지갑을 떨어뜨렸는데요. 청소하는 분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자기 거라고 가져갔단 말이죠.
팔레가 뭐냐? 그 점유는 극장주에게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극장주. 이 사람 청소한 사람한테 있는 거 주었다고 해서 내가 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남의 물건을 주었다고 주어가서 가져갔죠? 그러니까 절도죄 내지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연장된 점유니까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물리적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잡고 있죠? 이것만 점유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양,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적, 사실상 지배를 항상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적.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죠, 상실. 그럼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유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실을 할 때 어떻게 상실했냐? 침탈을 당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침탈을 당했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점유권이 상실한 것으로 본다,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소멸하죠? 점유는 아까 말했죠.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서 안 한다 해서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여러분 봐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을 뭐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뭐냐? 점유권을 봐봐. 물건을 사실상 지배.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어. 점유를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해. 그럼 점유를 넣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점유권이 소멸해버려. 그러니까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틈이 없는 거예요. 잡으면 점유권이 있고 넣으면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점유는 혼동에 걸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요, 점유권은 오직 뭐에 있으면 본조, 100조, 192조 제2항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경우에만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204조 아까 얘기했죠? 204조 뭐죠? 점유물 반환 청구죠? 점유의 횟수죠? 점유물 반환 청구 몇 년 안에? 1년 안에. 무슨 기간? 출소 기간. 1년 안에 점유를 회수하죠? 점유를 회수. 우리가 이 점유를 회수를 뭐라 한다? 반환 청구다. 반환 청구. 점유를 회수하면은 그때는 점유권은 소멸해야 한다. 문제는 뭐냐? 봐봐. 반드시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한 때는 그랬죠? 그런데 점유 회수에서 승소해서 승소? 승소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알죠? 점유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지배를 해야죠? 뭐라 한다? 현실로 점유를 회복해야 돼. 회복. 알죠? 그래야지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했다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X, X. 점유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유를 회복해야 돼. 회복. 점유를 다른 말로 해수해야 된다. 해수. 그래야지 점유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93조죠? 점유권은이죠. 점유권은 누구한테? 상속인에게 있잖아요. 봐봐. 상속인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공동 점유하는 것이고 상속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알죠? 점유는 상속분에 관한 것이 적용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점유한 점유 그 자체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는 여기서 사망사실. 사망사실을 뭐든지 알든 모르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뭐가 이전돼? 점유권. 점유권이 이전해. 알죠? 점유권이 이전한다고. 누구한테? 상속인에게. 사망사실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194 봐봐. 우리가 이제 간접점이란 말하고 뭐죠? 점유보조자하고 구별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항상 다른 시험에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담아. 임치기타의 관계. 내가요, 오늘요,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고요. 이렇게 문제 쭉 보니까요. 간접점이 항상 임치기타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다른 시험은 임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시험범위가. 그런데 우리는 시험범위가 뭐밖에 안 들어간다?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대차만 들어가거든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우리는 임치기타 관계 이렇게 하잖아. 이 말이 있어야 점유, 뭐죠? 간접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란다? 임대차 기타 관계, 지상권, 전세권 기타 관계 항상 이렇게 써. 그럼 뭘 얘기한다? 간접 점유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임대차, 이 사람은 임차인이고 이 사람 뭐란다? 갑을 임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을을 뭐란다?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고 직접 점유자. 이 사람 뭐란다?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직접 점유자하고 간접 점유자를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점유
매개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유 매개관계라고 하고 이 임차인을 뭐라 한다?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유 매개자 이렇게, 점유 매개자 이렇게, 이것을 점유 매개관계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점유 매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점유 매개자는 뭐다? 점유 매개관계에 대한 직접 여겨, 이 사람 지금 직접점유자죠? 이 직접점유자 뭐라 한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직접이라는 것은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간접이란 말은 뭐는 하지 않지만, 점유는 하지 않지만 점유권은 인정한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점유와 점유권이 다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 항상 이 점유 매개관계한 점유를 뭐라 한다? 간접 점유로 간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임치 기타의 관계, 이 기타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죠. 타인, 타인으로 하여금 이때 타인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직접점이죠. 그걸 이걸 다른 말로 점유 매개자라고 하죠. 그 점유 매개자,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하게 한 자, 임대인이죠. 임대를 간접점유자죠. 하게 한 자. 간접점유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간접으로 말은 뭐는 하지 않지만 점 유는 하지 않지만 무엇은 인정된다? 점유권은 인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점유권. 그래서 우리가 점유를 하게 되면 뭐가 있다? 자력구조권이 있죠. 자력구조권. 점유자는 뭐가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점유보호청구권.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간접점유는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지상권 기타의 관계, 전세권 기타의 관계, 임대차 기타의 관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모의고사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 중에서 다 쓸 수 없으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글자 수를요. 그래서 항상 맨 끝에 있는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해. 이 기타 관계가 뭐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직접과 간접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의 권리가 우선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요, 누군가가 여기서요 X가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래서 불법 점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불법 점유한테 빨리 직접 점유한테 반환해라 이 말이지.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가 없어. 지금 미국 출장 중이야. 반환받기를 원하잖아. 기간 다 끝났으니까 그냥 됐어요 이렇게. 반환받기를 원하잖아. 그러면요 두 번째 자기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해. 먼저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에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자기에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과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가사상, 영업상. 가사상, 영업상. 이 말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타인의 지시. 타인의 지시란 말이 있어. 타인의 지시.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타인의 지시를 받아. 여기, 이거 왜 작게 돼 있지? 적게? 타인의 지시를 받아.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사상 가사 도우미, 영업상 알바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요 타인은 누구냐? 점유주 또는 알바 같은 것은 점장이요, 편의점의 점장. 그 사람이 뭘 받아야 돼? 지시를 받아야 돼. 지시.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 혹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 사업체에서 내가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이 사람은 뭘 한다? 사실상 지배는 하지만 뭐는 없다? 타인만 점유자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죠, 식당을 한다. 식당에 알바생이요, 지금요 청소한다고 하면서 행주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에 알바생이 행주를 들고 다니면 그 알바생은 사실상 점유는 하죠. 그런데 그 행주에 대해서 점유권은 없다 이 말이지.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주인한테 있는 것이고, 알바생은 뭐만 하는 것이고? 점유만 하는 것이고. 알겠죠? 어디에서 큰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소송이 붙었을 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불과한 것이고, 점유권은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침해당했다 해서 소송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알죠? 뭐가 침해당했는데? 권리가 침해당해야지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점유권은 식당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그걸 훔쳐가죠? 그러면 식당 주인이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1년 안에. 어떻게? 소송으로서. 이해됐죠? 그것을 점유보조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점유보조자는 뭐는 한다? 사실상 지배. 뭐는 한다? 점유는 한다. 뭐는 없다? 점유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뭐는 하는데? 점유는 한데 뭐가 없어? 점유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지만 점유는 하니까 뭐다? 자력 구제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196조. 점유권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하냐? 점유권의 양도는 어떻게 한다고? 점유물에 뭐로 한다? 인도
인도, 이때 인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권의 양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이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 개정. 우리가 목적물 반환 청권의 양도는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 제3자란 말이 나와야 돼. 제3자한테 물건을 보관한 것을 반환받아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반환받지 않고 그것을 너가 직접 가서 반환받아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점유권의 양도에는 몇 가지가 있다?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의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점유권을 양도한 경우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는 무슨 말이 들어간다? 제3자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점유 개정의 경우는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197조. 이건 또 저문에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197조. 자, 점유 권한이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을 때, 봐봐. 점유자는. 우리가 점유는 누구누구 왔느냐? 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그 다음에 유치권자, 질권자가 점유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점유자 그러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그 사람을 물어본다? 소유의 의사. 이걸 말한다? 자주점유. 자주점유, 선의,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만다? 추정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은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 이 말이 중요해. 무과실. 무과실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갖다 끼운다고. 뭐라고 끼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무과실,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갑자기 끼운다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을 한다?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점유자 스스로. 여기서 우리가요, 소유의 의사로 자주 평온 공연, 공연하게 섬유한 것으로 추정하죠? 여기서 추정한단 말이 무슨 말이다? 입증 책임. 여기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입증 책임은 다투는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 있다. 그럼 점유자 스스로가 입증한다, 안 한다? 점유자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없다.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누가 입증한다? 누가 중에 다투는 상대방 입증이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나오냐? 이것은 점유 취득시에서 나와. 점유 취득시에서 뭐라냐? 점유자가 자주 점유임을 주장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OX, X라고. 점유자가 자주 점유임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점유자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이다. 무슨 점유가 아니다? 타주 점유가 아니다. 왜?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하죠? 폐소하죠? 폐소? 폐소하면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 폐소시 아니라고 소가 제기된 때. 뭐로 본다? 아기로 본다. 아기. 아기. 자, 아기 점유자는요? 먼저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뭐요? 과실을 만약에 수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반환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소비했다,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되고요. 만약에 과실로 수취를 못했다,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아기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 수취했으면 반환해야 돼. 수취한 것을 소비했죠? 대가를 보상해야 돼. 과실로, 잘못으로 수취를 못했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우선 알겠죠? 그래서 대가를 보상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아기는 과실 수취자. 그럼 누구를 아기라고 하는 것이냐? 소가 제기되면 언제부터? 폐소시다, 소 제기시.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다음에 폭력이나 은비. 은비는 남 모르게 하는 거죠.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아기로 봐. 그러니까 아기는 세 가지야. 폐소가 되면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 폭력 점유나 또는 무슨 점유? 은비 점유도 물어봐. 아기로 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은비, 갑이 남 모르게 점유한 경우, 남 모르게 점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인 경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OX, X라고. 남 모르게 점유한다 그러면 은비 점유죠. 은비 점유는 무슨 점유다? 아기 점유죠. 아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특히 아기 점유 잘 보라고.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수취했으면 반환한다.
그다음에 반환하지 않고 소비했으면 대가를 보상한다. 그다음에 과실을 수취하지 과실로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했다. 그러면 뭘 한다? 대가를 보상한다. 그러면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한 거야.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요 패소가 또 나오죠.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는가? 누가 누구한테? 점유자가 누구한테?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뭘 했다? 패소하죠. 패소한 경우가 있고,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뭘 한다? 패소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소를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항상 패소하니까 패소해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여기서 패소한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왜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은 소유자 것을 인정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항상 패소는 점유자가 패소하는 거예요. 여기도 소유자가 패소가 아니고 점유자가 패소한 거. 우리 지금 점유권 공부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자기 소유라고 믿으니까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소에도 여전히 자주점이다. 그래서 점자 소타 기억나죠? 그런데 둘 다 언제부터 소 제기시부터 둘 다 소 제기시부터 물어본다. 아기 점유자로 본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98절은요 점유 계속 추정이죠. 여기서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점유는 계속된 곳을 뭐 한다? 추정하죠. 잘 봐요. 여기 이때는요 전후 양시에 이 전후 양시 여기 이걸 얘기하죠. 전후 양시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 말이죠. 2년 1년 4년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요 갑을 병이면 이게 전부를 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모두 몇 년이다? 7년이 되죠. 7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이고 이 사람이 선이고 이 사람은 악이다. 그러면 악인은 무슨 점유다? 하자 있는 점유죠. 그래서 하자를 승계. 아무리 선여도 악이면 전체가 악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하자를 승계. 다시 한번 보시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때 전후 양시점은 동일이니 전후 양시에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 다 돼. 동일인인 경우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 동일인 경우 다 점유 계속이 추정돼. 둘 다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고. 알죠? 이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점유 계속이죠. 점유 계속할 때 뭐가 된다? 하자도 뭐라 한다? 승계한다. 그래서 하자를 승계를 해. 사자. 그래서 우리가 점유에 불리하고 그 다음에 점유의 계속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점유가 계속된 경우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자, 199조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자. 여기 봐봐. 자기만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을 분리라고 그래. 분리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 것만 주장하면 이건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로 추정해.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 자기 것만 주장하면 자기점유 추정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어떻게 주장해? 아울러 주장해. 이것을 병합이라고 해. 아울러 주장이 이걸 병합이라고 해. 병합을 하게 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계승을 해. 하자. 그래서 여기가 아울러 주장이죠. 점유를 병합할 때는 하자를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자가 뭐죠? 불계속 점유, 악의 점유, 과실 점유, 강포 점유, 은비 점유, 계승한다 이 말. 뭐 계승 알겠죠? 그래서 자주와 타주처럼 점유의 성질을 전혀 달리한 경우는 병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보면 아울러, 여기 보면 아울러 주장한다, 병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자를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해. 뭐를 한다? 하자를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별게 아니죠. 자, 200조 중에 200조. 그럼 200조는요 방금 199조에서는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계승한다 말이 중요하고, 알겠죠? 200조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여기서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죠. 동산하고 부동산이요. 이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동산은요. 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말이 다르죠. 그래서 동산은 점유의 추정이고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점유물이라고 했죠. 점유물 그럼 이것은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하고 부동산은 포함한다 안한다? 안한다. 왜? 부동산에서는 뭐가 된다?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됐죠?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왕소. 이거 봐봐, 여기 추정한다야. 여긴 추정을,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의 추정은 뭐냐?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197조 제1항에서 추정이란 말은 무슨, 뭐라고 그랬죠? 197조 제1항에서 추정은 증명 책임을 누가 하냐 그랬죠? 여기에서 추정은 증명 책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다로 하면은 틀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 이때의 점유물은 동산에 하나고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건 본다 그러면 안 되고, 뭘 한다? 추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그 등기의 추정력이니까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봐봐, 우리가 점유권에는 추정이란 말이 세 번 나와. 여기 봐봐, 평원 공인하게 점유하면서 추정한다. 150조 제1항 나왔죠? 198조 추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0조 추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에는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와. 197조 제1항, 198조, 200조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다른 자격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201조 봐봐. 201조부터 여기요, 201조, 202조, 203조. 이것을 뭐라 한다? 201조부터 203조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점유자와 회복자. 여러분, 점유자 회복자에서 여기 201조 뭐죠? 과실수취권이죠? 그럼 과실수취권에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선의점유자죠. 누구 점유자? 선의점유자. 그래서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선의점유자가. 그럼 여기서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다. 이때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의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선의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선의점유자, 선의점유자를 봐봐. 이런 임차권처럼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고요. 이런 점유자는 점유물의 뭐 과실, 여기서 과실은 뭐를 포함한다? 사용이익을 포함한다. 천연과실, 특히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법정과실은 뭐다? 차임하고 뭐가 있어? 이자. 차임하고 이자, 이것을 법정과실이죠. 사용이익도 포함한다.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뭘 한다? 취득한다.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취득한 과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잘 봐봐. 여기서 과실을 취득한다는 말은 그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취득한 소유권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바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오죠?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 할지라도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OXX라고. 그럼 반환하지 않는다고. 왜? 과실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수익이죠. 사용하고 수익 목적, 용익 목적의 과실 수취권이죠. 과실을 수취하는 것은 사실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소유자이고, 알겠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과실 수취권. 원칙적으로 여러분 보면요, 모두 있냐? 유치권자도 과실을 수취한 내리말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가 사용 수익의 목적으로 수취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월세를 대신 받아서 자기가 받을 돈이 있죠. 100만원. 수리비 100만원에서 공제해 나간다. 우선 충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과실 수취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다?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이런 말이죠. 알겠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보죠. 그래서 법정과실 사용이익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해. 반환. 누구한테 반환하지 않는다?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여기 아기는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그런데 소비했다? 소비했으면 어떤 대가를 보상해야 돼. 여기 봐봐, 재밌는 것은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 보상해야 돼. 과실로. 과실은 잘못이죠? 그럼 여기서 반대로 여기서 뭐요?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수치를 못하죠? 수치를 못하는 거는 대가를 보상한다, 안 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이걸 잘 나와. 이걸 둘이 바꿔서 잘 나온다고. 과실로! 그러면은, 뭐죠?
그것은 뭐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잘못 없이 과실 없이 그러면 대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과실로 이렇게 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또 악의점이라는 또 누구로 악의점이라고 한다? 폭력이나 은비 또 누구? 폐수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 재기시부터 무슨 점유로 본다? 악의 점유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걸 201조다 이렇게. 자, 폭력이나 은비도 악의로 본다. 과실 수치권이 없다 이 말이고요. 자, 202조. 202조는 뭐예요? 여러분 이번 선자현존 그만 암기하라고 그랬죠? 선자현존 봐봐. 점유물이 점유자예요. 봐봐. 책임 있는 사이로 멸실이랑 책임 있는 사이로 멸실하고 훼손했어. 일부러 점유자가 일부러 책임 있는 사이로 여기 봐봐. 책임 있는 사이로 그래서 언제나 손해 전부 배상 책임 있는니까 이런 말 하면 큰일 난다고. 알죠? 큰일 나. 책임 있는 사이로 멸실했죠? 일부러 멸실했죠? 그래도 어떻게 된다? 여기용 악의의 점유자는 어떻게 한다? 전부를 배상해야 되지만 선의 점유자는 아무 말 없으면 선의인데 자주냐 타주냐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선의인데 자주일 때는 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은 잘못했죠. 이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은 일부러 목적물을 멸실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 사람이 선의이고 자주 점유이면은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선의가 아니고 악의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또는 뭐다 타주이거나 그러면 손해 전부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선의인데 타주이거나 자주인데 악의이거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악이나 타주가 있으면 무조건 손해 전부고 반드시 선자현존이다. 선의이고 자주일 때 현존 이익이다. 선자현존. 근데 여기는 선의의 점유자라면 나왔고 자주 점유자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알겠죠? 자주 점유는 추정이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한다? 선, 자, 현, 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봐봐. 책임 있는 사이죠? 그러니까 책임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의 의사가 없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봐봐. 여기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죠? 타주인데 악이거나 타주인데 선이거나 관계없이 악이나 타주란 말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무조건 손해 전부야. 그러니까 타주는 손해 전부라고. 타주는 손해 전부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는요, 선의는 현존 이익이죠. 타주는 손해 전부죠. 그러니까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 이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선, 자, 현, 존. 뭐라고 한다? 선, 자, 현, 존. 이렇게.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자, 현존. 이렇게. 선자, 현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사유라고 몇 번 얘기했죠? 책임 있는 사유.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의의 점유자라고 되어 있고, 자주 점유니 어쩌니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자, 203조. 비용상환청구권. 여기 봐봐. 여기서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것은 이건 임의정이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비용은 원래 청구가 가능해. 근데 비용에는 뭐가 있다? 피로비가 있고,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있죠. 유익비. 피로비는 통상의 피로비가 있고 특별 피로비가 있죠. 이 통상의 피로비는 타이어가 차를 타고 왔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어. 타이어 수리해야죠. 타이어 수리할 때 드는 돈을 통상의 피로비라고 해. 이 통상의 피로비 같은 경우는 과실을 수치했느냐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느냐 이 말이죠. 수치하지 못했느냐. 과실을 수치는 누가 하는 거다? 과실 수치는 무슨 점이자? 선의 점이자. 악의 점유자를 수치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선의는 청구를 못하고 악의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특별 피로비와 유익비는요 선악을 불문하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점유자는 특별 피로비, 유익비 그 다음에 통상의 피로비도 청구하지만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를 못하고 특별 피로비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익비는 반드시 목적물을 계량해야 돼. 그 다음에 가치가 현존해야 돼. 알겠죠?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다른 말로 소유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해. 알겠죠?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상환 기간을 허여하죠? 허여? 허여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이것은 밤 문제가 나올 때 계란다는 말이나 회복자의 선택이란 말이나 상황기관을 허위한다는 말은 유익명 있고 피로비는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건 203조잖아요. 203조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계약관계. 계약관계가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기요, 우리가 임대차죠? 임대차는요, 626조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관계는 절도범이죠?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하면 203조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203조 이것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이 비용을 지출했을 때 203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이, 알겠죠? 그래서 203조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요 임대차죠. 임대차의 경우 몇 조다? 626조의 경우 몇 조? 626조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약관계가 있으면 626조 안 보죠. 점유자가 점유를 봐봐. 우리가 점유 비용 상환을 청구할 때 무조건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을 청구할 때는 점유를 뭐랄 때,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를 받을 때 알겠죠? 절대 안 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임대차 있죠? 임대차. 임대차에서는 피로비와 유익비가 있잖아요. 피로비와 유익비가 있는데요. 이 피로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 피로비는요. 또는 어떻게 한다? 이 두 가지는, 또는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을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하든지 지출 즉시 청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임대차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점유보호청구권, 점유 203조. 203조 이것은 반드시 여기 비용을 지출해서 지출했다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용을 지출하고 두 번째요, 이 물건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어. 청구를 받으면 그때서야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해.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것이 그때서야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비용상환청구권은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A가 소유자일 때 비용을 지출했어도 A가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나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A가 소유자일 때 내가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A가 그걸 B한테 팔았어? B가 현재 나한테 반환을 청구해. 그럼 나는 누구한테 비용을 청구한다? B한테 청구하는 거야. 왜? 물건을 뭐라거나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할 때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할 때 소유자한테 비용을 청구해. 그러니까 현재의 반환 청구를 한 현재의 소유자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환할 때 회복자가 누구야? 소유자죠?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다. 피로비의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회복자한테.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요 누가 소유자일 때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나한테 반환 청구를 한 그 사람한테 뭘 한다? 반환 청구를 한 그 사람한테 비용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했다, 과실, 여기 과실을 수취했다, 과실은 그러면요 통상의 피로비, 과실은 누가 취득하죠? 과실은 선의점유자는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은 뭐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한다. 그럼 됐나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조금 귀화장이 몇 개 날아갔어. 그럼 그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수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특별 피로비죠? 그런 특별 피로비의 경우는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것은 청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의는. 그럼 누가 청구한다? 아기가 청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청구를 못한다고 되어 있죠? 반대라면 과실을 취득을 못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과실을 취득을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아기라고 하죠. 아기. 그래서 아기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다른 거 한번 보시고, 이 양 점유자가 점유를 뭐 한다? 여기 계량하죠.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뭐 한다? 현존이죠. 여기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죠.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아주 중요해. 점유자 그러면 큰일 나. 점유자 그러면 큰일 나.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둘 중 하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누가 그 돈을 준다? 회복자가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복자가 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회복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자는 법원에다가 상환기간의 허여를 요구해. 점유자가 허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줄 사람은 점유자예요, 회복자예요? 회복자, 다른 말은 누구예요? 소유자죠. 소유자가 돈을 줘야 되는데 소유자가 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는 며칠 연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 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우리가요, 그러면 이 회복자가 지출한 비용하고 증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출한 비용이 얼마고 증가액이 얼마인지를 누가 증명한다? 누가? 점유자가 증명을 해. 점유자가 증명하면 회복자가 선택해서 둘 중 하나를 지급해. 근데 회복자가 아직 돈이 없어. 그럼 법원에다가 좀 돈이 없으니 몇 달만 더 연기해달라고 해. 그것을 뭐라 한다?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유익배경, 필요비는 없어. 유익배경은 법원은 누구의 선택? 누구의 청구? 회복자의 청구. 여기서요, 점유자의 청구. 그럼 큰일 나.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뭐 한다? 허여. 허여하면 뭐가 된다?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불법 점유 세 가지가 안 되죠.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세 가지. 시작. 유치권 안 되고,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되고, 그다음에 통행 지역권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은 불법 점유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 선의 점유로 추정을 해. 그러니까 유치권자 점유가 선의가 아니고 악의 점유, 불법 점유자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그렇게. 자요, 204조부터 보는데요. 그럼 204조부터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물권적 청구니까요. 앞하고 약간 다르니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양쪽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깐 쉬었다가 204조부터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요, 봐봐. 뭐 우리가 법조문을 여러분 알려면 일단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201조 과실수취권, 202조 그다음 멸실 훼손할 때 손해배상 의무, 그다음에 203조 비용 상환 의무. 알겠죠? 그다음에 204조, 205조, 206조를 뭐란다?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